잉여맨 로블록스. 오늘 입양하세요. 가족들도 없고 오늘 혼자서 입양하세요에서 뭐한담? 아, 공룡 에그도 아직 안 나오고 뭐 할 게 없네. 응? 뭘 먹는 거야? 맛있다. 응?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지나가는 입양하수 유저지. 그러면은 그 저 좀 혹시 입양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럴까? 같이 네. 오늘 그러면 놀아줄까? 아, 저를 입양해 주세요. 아빠, 아 죄송한데 그 겨털 냄새가 좀 심한데 놔주실 수 있나요? 아 좀 그럴까? 겨털 냄새 좀 썩은 내가 나서 죄송해요. 제가 그 더러운 거 싫어해가지고. 자 맡아봐, 자 맡아봐. 아. 아 죄송해요. 기꺼이 입양해 주셨는데 그러면 머리에 타도 될까요? 아 그래. 저 죄송한데 그 머리 숱이 별로 없으셔서 잡을 게 없어요. 탈모라는 거니 내가? 아 미끌미끌해요. 어쨌든 입양하수에 너 처음인 것 같은데 뭐하고 놀아줄까? 같이 이렇게 워터파크? 아니면 놀이터 갈까? 뭐 할까? 아 그러면 아저씨 저를 따라오세요. 아니 아저씨가 아니라 이제 아빠구나. 아빠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 뭐 간단한 거 사줄 수 있고. 아빠 그러면은 레전더리를 뽑아주시면 제가 입양하세요에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엄청난 비밀? 그런 게 있어? 네, 좋은 걸 뽑아주시면 제가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알았어. 그럼 뭐 이거 너한테 선물로 줄게. 자, 레전더리가 나오게끔 네가 한번 뽑아봐. 알겠어? 네. 그럼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 바나나가 나와야지 레전더리다. 당연하죠. 아,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아, 아이템이네요. 망했네. 아, 한 개 더 놔줄게. 엄청난 비밀이 궁금하네. 하나 더 놔줄게. 아, 오케이. 내가 한번 까볼게, 그냥. 슉. 초익이 나왔다. 아이,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너 이거 가져라. 자. 아이, 아빠, 저는 레전더리 아니면 눈에 안 차요. 죄송한데. 아이, 너 그러면은 다른 거 사줄게. 다른 거 사주면은 알려줄 거야? 네, 그러면은 저를 따라오세요, 아빠. 나. 돈 엄청 많거든. 역시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그지면 안 되지. 어디 갈까? 어디 갈까?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뭐가 좋을까? 왕실로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이거 뭐야? 이 왕실에서 전설 레전더리가 나오면 제가 진짜 입양하세요 해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그래? 알겠어. 왕실의 그 구매. 와 이거 너무 비싸다. 에이 아빠 혹시 돈이 없어요? 알았어 뽑으면 되지.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전설이 유니콘 나오면은 진짜 엄청난 비밀 알려준다는 거지. 한번으로나 거북이를 뽑으면 제가 진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건 유니콘만 나오는 거야. 알죠. 그러니까 일단 유니콘을 뽑아보세요. 알았어. 유니콘 나오면 진짜 좋은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지. 제발. 엄청난 비밀. 진짜 돈은 많아도 운은 없다. 고양이가 나왔네. 그래도 귀엽지 않니? 너 줄게. 스노우 캣인데. 자. 죄송해요. 저는 아이 저 이런 거 싫어하는데. 아 그래도 받아. 그래도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이거 전설 한 번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해보죠. 전설 나오면은 진짜 엄청난 거 알려준다는 거지. 아 그럼요. 제발. 강아지네. 아 고양이랑 강아지랑 다 나왔네요. 시바견이네. 자 귀엽긴 하네요. 아니 도대체 엄청난 비밀이 뭔데? 뽑아야 알려드리죠. 따라와 보세요. 뭔데 엄청난 비밀이 뭔데 도대체? 여기서 그럼 이번에 이 에그를 뽑아보실래요? 샀어. 여기서 캥거루나 거북이가 나오면 진짜 제가 근데 이거 진짜 아무도 원래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약간 운영자들만 알고 있는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뭔데? 뽑기 전에 못 알려드리죠. 알았어 뽑아볼게 그럼. 캥거루나 거북이를 뽑아야 돼요. 캥거루나 거북이. 사주 나왔다.
너 닮은 아니, 타조 나왔는데. 그래요, 저는 쥐를 닮았죠. 아니 머리카락이 없잖아. 너 닮은 거 아니냐고. 그거는 아빠죠. 아빠든 머리카락 없잖아요. 아 이거 어 잠깐만 뭐야 야 어 여기야 이거 이거 와 뽑기통에 무슨 황금알이 있냐? 저거 황금알 가지고 싶었는데 황금알 황금알 황금알이라고? 황금알이면은 이거 이거 황금 유니콘이랑 황금 그리핀이랑 황금 드래곤 나오는 건데 저게 왜 있냐 저게? 네가 말하는 비밀이 저런 거 저거니? 근데 아빠는 솔직히 운이 없어서 못 뽑으실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럼 막 뽑아볼게 막 뽑아볼게. 어? 어 맞아요. 안 나와 안 나와 저 안에 있는데 왜 안 나와? 여기서 막 사는데. 황금알은 운이 좋고 잘생긴 사람들만 뽑을 수 있는데 아빠는 못 뽑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뭔데? 저거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저거요? 어 어떻게 꺼내? 저거? 저거 가지고 싶다. 오늘 많이 써야 꺼낼 수 있죠. 그래 한번 써볼게. 아니 사도 안 나와 황금알이. 아니 아빠는 운이 없어서 못 뽑는다니까요. 머리털 없는 사람들은 못 뽑아요. 안 되겠네. 너 야 말이 너 말버릇이 좀 안 좋다. 이 깨진 애그처럼 머리 깨줘? 응? 아이 아빠 머리가 깨졌지 제 머리는 깨지진 않았어요. 아이 거참 그러니까 저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지. 거북이나 캥거루 뽑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간다. 어떻게 알았지? 전설만 뽑으면 된다는 거지. 네, 자 보자. 오케이 자 한다. 자 지릅니다. 캥거루랑 도베르만이 나오네. 내 돈. 와, 아빠 돈 진짜 많다. 근데 진짜, 운은 없다. 진짜 비싼 거야. 이거 진짜 내가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지금 현금이 막막 나가고 있어. 타조 또 나왔어. 야 아빠 타조가 좋아하나 보네. 이건 뭐야? 캥거루? 아 그럼 저도 한번 뽑아볼게요. 너도 뽑아볼게. 그거 돈 없으면 못 뽑아. 저 돈 있어요. 아빠 돈 좀 줘봐요. 돈 그 뭐죠? 로벅스는 캐치라고. 진짜 너무하네. 제발. 안 나와. 타조만 몇 마리야 이거? 아니야 아빠 타조만 지금 세 마리째예요. 아니야 네 마리째야. 와우. 제발 거북이나 타조가 또 나왔네. 와 또 타조 나왔어. 제발. 아, 캥거루 나왔다. 오, 캥거루 나왔다. 캥거루 나왔다. 레전더리다. 자, 이제 저기 황금 펫을 꺼낼 수 있는 빨리 저거 좀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줘. 황금 네, 에그. 그러면은 어떻게 꺼내냐면 아 도대체 저 골든 에그를 어떻게 꺼낸다는 건데? 아버지 약속을 지키셨군요. 그러면 제가 약속한 대로 정말 좋은 걸 알려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어? 볼록? 볼록? 아버지! 너가 약속을 지키셨군요. 네가 다 커서 아빠한테 이제 효도하는구나. 예 아버지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저도 약속을 지켜야죠. 아예 어떻게 꺼낸다는 건데 저거를 빨리 해봐. 어떻게 꺼내긴요 바로 그냥 힘으로 이렇게 힘으로 꺼내. 아 뭐야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아예 아버지 힘이 약하잖아요. 저는 힘이 강하고. 와 근데 너 이 골든에그 뭔 줄 알고 있긴 해? 당연하죠. 엄청나게 강한 거잖아요. 이게 출석 보상으로 주는 건데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보면은 자 내리면은 자 90일 동안 출석해야 주는 거라고요. 아니 더 해야 될걸. 120일인가? 골드 그리핀, 골드 드래곤, 골드 유니콘이 나오는데 이 셋 중에서 랜덤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네. 이 골드 유니콘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 아버지 제가 들었으니까 골드 그리핀이 나올 거예요. 그리핀이 나오면 어떻게 유니콘이 나와야 된다니까. 유니콘. 그러니까 유니콘은 안 나온다고요. 아 나와. 자 그러면 우리
장소 좋은 곳에서 풀어보자. 따라와. 네, 가보시죠 아버지. 자, 이 에그에서는 과연 뭐가 나올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 골드 에그를 어디서 까보지? 아버지, 한번 여기 앞에 산타 할아버지 앞에서 까보는 건 어떠십니까? 아니야, 이번에 공룡 섬이 나왔거든? 거기서 한번 해볼까? 따라와, 따라와. 아, 좋죠, 좋죠. 역시 거기가 엄청난 명당이죠. 아들을 키우니까 효자가 되었구나. 황금알을 낳는 아들이었어. 근데 아버지 운동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멸치시네요. 이 빛나는 거 봐, 이 애교 보이니? 그러면 아버지는 정말 좋은 걸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따라가. 여기 헬기 타자. 가자. 네네. 자, 좋아. 우리 어디서 풀어볼까? 여기 폭포 아래 어떠십니까? 폭포 아래. 여기가 명당인 것 같은데. 자, 폭포 아래에서 푸는 이 기분. 야, 한다. 네, 아버지 가시죠. 제발, 제발, 제발. 황금 아래에서 유니콘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요. 아니, 좋은 거 뽑으세요 아버지. 진짜 제발요. 제발. 가자. 간다. 간다. 늑대야 간다. 아버지 빠이등. 제발. 헬로. 아, 안 돼. 지금부터는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네 말대로 아까 골드 그리핀 나와가지고 진짜 골드 그리핀 나왔잖아. 아버지, 저는 더 좋은 걸 뽑는 사람을 아버지로 임명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잘 드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황금알을 얻어서 골드 그리핀을 뽑았습니다. 정말 슬픈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념맨 로블록스. 아, 그래도 그리핀 좋은 거야. 황금 그리핀 좋은 거야. 자, 그리핀 뽑는다 했잖아요. 그리핀 좋잖아요. 그리핀 좋은 거죠. 멋있잖아요. 짜증나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안녕.